근데 이거는 오해야. 무당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연애도 하고 무당도 술을 먹습니다. 이거 봐라. 무당이 너 대신에 피를 흘리면서 너의 죽을 고비를 내가 넘기는 거다. 아, 저 굿했는데 왜 그래요? 벌써 주둥이 이거 당당하게 나한테 하소연을 할 때 나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 착한 척 못하나 죽빵 날리고 싶어. 제 친구가 눈꽃한테 테마구슬 했는데 더 안 돼서 어쩌고 댓글을 못이 내가 직업 안 깐다. 근데 영업이란 걸 까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아니까 까는 거야. 이 동영상도 너는 언젠가 보게 될 거야. 섬찟하지. 응. 안녕하세요. 그 질문 괜찮네. 난 또 진정성 빼면 시체잖아요. 자, 오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무당도 결혼하나요? 무당도 연애를 하나요? 무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기도만 해. 근데 이거는 오해야. 무당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연애도 하고 똑같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저처럼 혼자 사는 무당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속된 표현은 신이 원해서 너는 결혼하지 마! 넌 나만 봐! 뭐 무조건 그렇게 판단을 짓지 마라. 혼자 사는 입장에서 보니까 뭐가 나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니까 혼자 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팔자야. 이러한 타고난 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사는 거지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일반인의 삶과 똑같으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성수한테 매달리고 이렇게 받들고 모시고 사는 무당도 제법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당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에는 맞다 아니다 라고만 정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당도 술을 먹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접할 때 아니면은 이제 구타할 때 조상이 감겼을 때 그 집 조상이 뭐 알코올 중독자나 이렇게 군웅 풀 때 조상 풀 때 이럴 때는 한두 잔은 인간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입에다가도 조율을 하죠. 일상적으로 늘 나돌아다니면서 유흥을 즐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무당에 담배를 펴. 옛날에 제가 애동 때 저 지방에 계시는 어떤 애기 씨가 나한테 점을 보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되게 고지식한 거지. 어떻게 무당에 굿하다 말고 담배를 필 수 있냐, 뭐 시덥지 않은 거 같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예전에 자기가 모셨던 선생이 그렇게 했다고. 무당이 담배를 피지 그럼 여염집 사대부 안에 현모양처가 담배를 신랑 앞에서 맞담배질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기호식품이야. 근데 남성수가 있다 보면 담배를 필 수 있고 술도 한두 잔 장군님 들어서서 장군님 노실 때 빼갈 같은 거 사신장군 뭐 호국장군 이렇게 한두 잔씩 입에 달듯이 무당이 담배를 피는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의존성 정신질환에 들어가 이 애호가 애연가들은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저는 뻐끔 담배라고 저는 사실 담배를 필 줄 몰라요. 근데 줄담배를 펴요. 그냥 연기를 이렇게 내뿜는 이제 어떠한 직위 같은 나만의 습성이죠. 무당도 술을 잠깐 먹을 수 있고 담배를 필 수 있다. 또 제일 또 흔한 게 작두타다가 약간 피가 보인다. 그럼 무조건 부정을 탔다. 제자가 저거 벌점 받았다. 말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이렇게 박혀갖고 모양 내고 꼴값 떨다가 이제 나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날 제갓집이 삼재, 상문, 사고수, 관제, 구설, 시비, 건강수, 몸수, 사납고 이러면 그 작두를 얼르는 과정에서 무당이 대신 살짝살짝 피를 봐요.
이거 봐라. 무당이 너 대신에 피를 흘리면서 너의 죽을 고비를 내가 넘기는 거다. 그렇게 해서 표적을 받는 정도지 무조건 살짝 피 좀만 나도 부정한 짓을 했다. 저거 벌써 받았다.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거는 무당이 작두를 얼르는 거는 강신무 이북만신한테는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성부를 늦게 봤다고 해서 무조건 저 신명은 허주다. 이건 아니야. A, B, C, D 사례자가 있는데 제가 집에 이 사람은 오늘 구태인데 내일 소원이 이루어져. 이 사람은 한 달 걸려. 이 사람은 6개월 걸려. 이 사람은 1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해. 그 놓여져 있는 제가 집에 그 어마무시한 운수를 운명을 바꾸는 과정은 사람마다 써야 되는 신공의 크기가 달라. 이 사람은 오늘 전봤는데 너 정말 남의 구태라서 내일 모레 일주일 안에 구슬 딱 대령하는 때는 퍼펙트해. 완벽해. 진짜야. 근데 한 달 동안 돈 모으고 6개월 돈 모으고 1년 돈 모아서 늦게 그 시와 때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일반인들이 요즘은 뭐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그 무당은 다 사기꾼 되는 세상이더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소원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제갓집의 조상들과 일구등신한테 잔치를 벌리면서 자손들을 굽어보십시오 하는 예법이란 것도 들어있는데 내가 늦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만한 메인고가 너무나도 깊었고 이걸 끌어내고 재정비하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구슬하면은 다 팔자가 굿 한 번에 내 팔자가 다 확 바뀌어. 아, 저 굿했는데 왜 그래요? 그 벌써 주둥이 이거로다가 이미 정성을 털린 거지. 이 A라는 제갓집과 B라는 제갓집이 있는데 이 A는 아파트가 팔리는 게 꿈이어서 예를 들어 구슬했어. 근데 오늘 팔리든 6개월 후에 팔리든 팔아만 줘도 나는 신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고 B는 어저께 구했으면은 일주일 안에 팔려야지. 안 팔렸으니까 너는 사기꾼이야. 이런 마인드라면 원력이 발산하는 시너지 효과의 갭은 어마무시합니다. 구타는 사람의 제일 큰 정성, 마음의 정성이 간절해야 되잖아. 근데 돈 내고 돈 먹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안 좋다니까 그냥 구타한 거야. 왜? 구탈 능력은 되니까. 그런 마음이면 저는 구타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 구타면 다 잘 되니까 이런 자세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간이 신께 청하고 그 청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게 무당이고 그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기다리는 게 제갓집이야. 그리고 뭐 에피소드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은데 내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딴 데 가본 적이 없이 다이렉트로 이 무속 신앙을 접할 때 처음 초이스한 게 나였어. 지금은 이제 잘 다니고 있어. 10년 넘게 우리 신도 얘긴데 저 사람은 왜 구슬하라고 할까? 나는 답답해서 간 건데. 그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점 보고 나면 아 답답해서 점 봤는데 더 답답해. 그 생각을 조금만 각도를 바꿔봐봐. 답답한 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하고 점을 보잖아.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속의 행위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신께 무릎을 꿇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답답한 거야. 구슬을 해야 되고 치성을 해야 되고 부적을 써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는데 그거 역시도 말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싶지만 여력이 안 되는데 눈꽃마녀의 성수님이 나랑 인연이 닿는다면 오늘 점을 받지만 진심으로 마음으로 집에 가서라도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마음으로 외쳐보세요. 하지만 신이 정말로 나라는 인간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정말 힘든 걸 아실 테니까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주세요 하는 진심 어린 게 있어야 되는데 전 보러 갔더니 더 답답해. 그리고 세 번째는 어쩔 때 상처받냐면 이 A라는 사람이
걸음도 못 걸어. 그 증거 동영상부터 카세에 다 올라가 있어. 이게 세월이 좀 됐죠. 언어, 인지 능력까지 다 떨어져서 저 사람은 금치산자가 되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와서 돈이나 많이 받았어? 진짜야. 나는 통장으로 국값을 다 받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금 안 받아요, 일부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이 사람을 살려놨는데 살고 나서 모든 문제점이 해결이 되니까 안면가. 그래놓고 3, 4년 있다가 다시 신가물이 있으니까 또 사람이 뭐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원망 비슷하게 아주 당당하게 나한테 하소연을 할 때 나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 착한 척 못해. 나 죽빵 날리고 싶어. 너 죽을 때 내가 살려놓으니까 바로 안면 까놓고 너 다시 죽을 때 되니까 옛날 금액 생각해갖고 얼렁뚱땅 너 그런 짓 하지마. 그 무당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릴 때 6살 때부터 신공부로 당금질을 해갖고 마방진까지 오는데 세월이 몇십 년이 걸린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테마구슬 했지? 재수구 됐니? 테마구슬 해서 그러니까 암으로 표현을 할게. 암이 0기일 때 우연히 발견하고 1기일 때 발견한 사람하고 4기, 5기가 돼갖고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당신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술한다고 살아납니까? 이 테마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싹 낳고 나니까 한 달 좀 뼈 빠지게 친한 척하고 다니다가 내가 이제는 사업이 편치 않다 이거야. 그래놓고 딴 데 가서 눈꽃 하면 이가 갈린다. 서씨, 나 댓글 다 기억해. 나 뒤끝 장렬해. 제 친구가 눈꽃한테 테마구슬 했는데 오히려 영업 사업이 더 안 돼서 어쩌고 댓글을 모시 그 유명한 카페에 댓글 남겨놨더라. 근데 내가 다시 묻는 거야. 네가 나한테 재수꽃 했니? 테마구시면 테마만 갖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운이 들어오고 조상 대접도 한 경력이 있어서 내가 아 조상님도 이렇게 죽을 고비 넘기고 살아있으니 이제 먹고 살게끔 식복, 재물복도 좀 열어주십시오. 이게 법도야. 근데 사람들은 목적은 테마구슬 해놓고 사업이 안 풀리는 걸 갖고 그 무당을 겁나게 이름을 다 까제껴놨어. 그 성불 보겠니? 그럴 때 난 진짜 죽고 싶어. 그리고 나 국값 다 공개되어 있잖아. 딴 사람들 3천 받고 4천 받고 뭐 어떤 사람 1억도 받더라. 나보다 연차도 어린데.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사기꾼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방송을 나왔건 내가 유명하건 그걸 다 떠나서 그동안의 신공부를 위해서 진접하고 그동안의 수많은 세월을 산을 탔던 모든 그 과정이 나의 국값을 결정하는 소비자 권장 가에 포함이 되는 거야. 공산품으로 따지자면. 근데 목적은 그건데 이제 와서 자기 영업하는 거. 내가 직업 안 깐다. 근데 영업이란 걸 까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아니까 까는 거야. 이 동영상도 너는 언젠가 보게 될 거야. 섬찟하지. 나는 그런 거에 일일이 반응을 안 하는 건 나 대신에 신이 교통정리를 알아서 해 주시겠지. 무당은 새치 혀끝에 복내 담내가 나야 되니까 내가 지르면 진짜로 지른 거야. 말마디라도 함부로 안 하는 건 내가 꼭 죽이고 싶다 해서 너를 죽였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어도 그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삼키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꽃님들 시청자분들 애기시들한테 우리 같은 무당으로서 니들도 겪어봐. 나 같은 세월 6살 무불통신에서 6살에 부적 내리면서 마방진 글씨 한문 천신의 천문의 글귀를 깨면서 피눈물을 자살을 4번 하고 죽을 고비를 3번 넘기면서 7번의 지옥을 갔다 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심정이 어떤 심정일지 그리고 살려놓는다고 다 내 신도야? 아니야. 겪어봐. 살려놓으면 한 달을 다닐지 6개월을 다닐지 평생 나랑 같이 갈지 그 굿할 때 이미 다 받아. 얘는 몇 년만 내 신당 다닌다. 다 알아. 근데도 왜 한결같이 대하냐. 전생에 내 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할도리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이 말 털고 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
어찌됐든 말이 좀 길어졌지만 꽃님들 무당 알고 보면 불쌍하고 너무나도 사모차고 모진 풍파 속에서 이 자리에 다 연차가 묻는 거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다가 무당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하고 하수민이또 여러분들 앞으로 더 노력하고 진짜 멋있게 비틀어지지 않고 올바른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